오늘은 여기 써 있는 대로 파크볼 부장의 경기장의 구성과 기준 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9홀, 골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홀을 하나의 코스로 보고 있어요. 일개 단위라고 해야 되겠죠? 일개 단위 코스라고 합니다. 한 코스를 9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번 홀, 2번 홀, 3번 홀, 4번 홀, 5번 홀, 6번 홀, 7번 홀, 8번 홀, 9번 홀까지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길이와 모양대로 이렇게 홀 구성이 만들어집니다. 그 배치가 되겠죠. 그 구장 안에 배치를 만들어놔서 이게 총 9개의 코스가 9개의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T가 다 있고요. 그래서 이거 9홀이 한 개 단위 코스. 그래서 이 9홀짜리가 몇 개냐 그거를 가지고 파크볼 구장의 규모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야기합니다. 규모를. 1번 홀은 뭐 50m짜리를 만들고 2번 홀은 75m짜리를 만들고 3번 홀은 좀 길게 125m짜리를 만들었다. 요게 이제 거의 대부분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30m에서 뭐 50m 사이 60m에서 한 80-90m 사이 또 그 이상 100m 이상의 이런 홀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50m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50m냐 공을 치는 최초로 치는 티박스부터 홀컵이 있는 위치까지를 50m 정도 되면 얘기하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75m, 이건 120m 길죠. 그래서 이 50m 되는데 여기 가보면 뭐라고 이 표지판에 써 있냐면 뭐 1홀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뭐 한글로 써 있기도 하고 그죠? 1홀 50m 써 있고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PAR 파 3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써 있냐면 홀 2 홀 75m 그 다음에 파4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3홀 되어 있고 125m 파5 이렇게 써 있겠죠. 자 여기에 P 영어 PAR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기준 혹은 평균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 홀은 50m 짜리인데 어떤 의미냐? 평균 혹은 기준 타수가 3번 쳐서 3번 만에 홀인이 되면 기준에 맞는 겁니다. 평균에 맞는 거죠. 그래서 파3는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넣는 거예요. 파4 여기서 쳐서 한 번 좀 머니까 두 번 굴려서 세 번, 네 번째 들어가면 첫 번째 샷, 두 번째 샷, 세 번째 샷, 네 들어가면 이거는 파4의 네 번째 샷이에요. 네 번에 들어가고 세 번에 들어가고 자, 이거를 골프에서 하는 얘기로 하면 이거는 2분이라고 하죠. 2분. 기준 타수에 맞게 들어갔다는 거죠. 기준 타수에 맞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 카드에 우리는 뭐 3번 만에 쳤다, 4번 만에 쳤다, 5번 만에 쳤다 라고 쓰기도 하지만 골프에서는 스코어 카드에 3번 만에 치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홀 번호 1, 2, 3 돼 있고 여기에 보면 PAR 돼 있고 여기 3 4, 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스코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3번 만에 쳤다, 4번 만에 쳤다, 5번 만에 쳤다 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이걸 0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0이라고 쓰는 건 뭐냐면 기준 타수에서 모자라거나 더 치지 않았다 그래서 0 4번 만에 들어가면 0 5번 만에 파5에서 5번 만에 들어가면 0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숫자를 다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역으로 썼는데 자 세 번만에 넣어야 되는데 딱 쳤는데 이게 잘 가서 잘 굴러 들어가서 여기 탁 썼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한타 세 번만에 넣어야 되는데 두 번만에 넣죠. 그러면 요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씁니다. 마이너스 1. 그리고 골프에서도 얘기하고 파크 골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버디라고 하죠. 버디. 자, 파크 골프는 골프의 용어를 쓰는데 요거 요 기준 타수보다 작게 치는 애들은 새의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새의 이름을 보시면 자, 버디. 요거는 그냥 보통 우리가 조그만 새를 버디라고 해요. 참새 뭐 이런 좀 조그만 거 하늘 날아다니는 새들. 공이 의미는 일설에 의하면 공이 새처럼 잘 날아갔다. 그렇게 해서 이걸 버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만에 넣어야 되는데 세 번만에 넣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이 홀도 이 홀은 두 번만에 넣었지만 버디고 이 홀은 세 번만에 넣었지만 기준 타수가 네 번인데 세 번만에 넣어서 하나 적게 쳤기 때문에 이것도 버디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네 번만에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 네 번만에 넣으면 버디가 되죠. 예, 버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너무 잘 쳤어. 우리가 너무 잘 쳐가지고 한 번에 딱 쳤는데 그냥 바로 탁 떨어지더니 쫙 굴러서 들어갔어요. 세 번만에 더 넣어야 되는데 이건 한 번만에 넣기 때문에 기준 타수가 두 번 작죠. 마이너스 2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글을 했다라고 그래요. 이글. 이글이 뭐죠? 독수기예요. 독수기. 영어로. 그죠? 네. 요 새보다 크죠? 더 큰 새다. 네. 더 큰 새예요. 그래서 이글을 했다. 두 타수가 적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만에 넣으면 이글이에요. 세 번만에 넣으면 이글이죠. 마이너스 2치고 3타수. 1타, 2타, 3타. 파4에서 2타 적게 두 번만에 넣으면 이글입니다. 이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거 할게요. 여기 파3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죠. 이글 다음에 그 위에 뭐냐면 파4인데 한 번만에 파4를 넣을 수가 있어요. 75m인데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똑같아요. 50m에서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고 75m에서 쳤는데 이게 툭 떨어지더니 약간 내리막을 타고 들어가서 홀을 떨어뜨려서 탁 들어갔어요. 한 번만에 넣었어요. 이거는 기준 타수보다 3개가 적죠. 기준 타수보다 3개가 적은 거는 알바트로스라고 해요. 알바트로스. 이 알바트로스는 이 독수리보다 더 큰 새를 알바트로스라고 합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파 기준에 맞게 넣은 거는 파를 했다. 즉 파3에서 3번만에 넣으면 파를 했고 파4에서도 4번만에 넣으면 파를 했고 파5에서 125m 파5에서도 티샷 치고 세컨샷 치고 서드샷 치고 그린에 올려서 굴려서 들어갔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만 들어가면 파5에서 파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다녀본 건 아니고 제 주변에 이렇게 가보면 좀 이렇게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찾아봐도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번 홀, 2번 홀, 3번 홀, 4번 홀, 5번 홀, 6번 홀, 7번 홀, 8번 홀, 9번 홀 그 코스에 갔더니 여기는 파3, 여기는 파4, 여기는 파3, 여기 파3, 파4, 한 홀 정도 파5, 파3, 파4 이렇게 돼 있었다. 이건 다 구장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딱 가서 그 코스 안내도를 보고 더하면 7, 여기까지는 10, 13, 17, 그죠? 21, 26, 29 되죠? 여기는 33. 그러면 이 9홀의 기준은 33타가 기준입니다. 33타 기준. 기준입니다. 33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언더, 이 33타보다 낮게 쳤느냐, 많이 쳤느냐. 그렇게 해서
파3에서 3타를 치면 파고요. 파4에서 4타를 치면 파입니다. 여기서 하나 오가 되면 뭐예요? 보기가 되죠. 보기. 보기. 하나 더 친 거. 더 작게 친 거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버디, 버디. 보기. 자, 그럼 두 개를 더 쳤어요. 기준보다 다섯 개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보기가 두 배다 그래서 더블 보기라고 합니다. 더블 보기. 그래서 오, 파3에서 더블 보기는 5타입니다. 파3에서 더블 보기가 아니고 파3에서 여섯 번만 했어요. 플러스 3타를 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더블, 원래 얘기는 더블 파입니다. 정식적으로 얘기. 더블 파. 파를 두 배로 했다는 거. 세 타짜리에서 세 불 하나 됐으니까. 그걸, 더블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말대로 흔히 그냥 두 배. 그래서 양파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파를 했다라고 하면, 더블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파4에서 보기를 하면 몇 번만에 넣었을까요? 파4에서 보기는 두 번만에 넣은 겁니다. 파4에서 보기는 다섯 번만에 넣은 거죠. 다섯 번만에 넣은 겁니다. 보기는 파3 보기는 네 번만에 넣은 거고요. 네, 다섯 번만에 넣은 거고 더블 보기는 네, 여섯 번만에 넣으면 더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파4에서 일곱 타 친 거는 일곱 타. 자, 여덟 타를 쳤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블 파죠. 더블 파입니다. 더블 파. 근데 이제 여기서 파골프를 많이 치신 분들은 제가 조금 이렇게 여기저기 자료를 보면 나인홀 한 코스에 27타를 목표로 친다. 이거 잘 친다. 약간 뭐 나의 꿈의 타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 보면 27타 붙으면 모든 홀에서 평균, 모든 홀 평균인 3타예요. 3타. 자, 오늘은 경기장의 구성과 기준 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